북괴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 대통령의 8.15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실로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방 후 25년 동안 우리 정부는 줄곧 통일에 대한 어떤 뚜렷한 방안이나 생각의 바탕을 정식으로 내놓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북진통일론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다듬어진 통일론은 그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4년 초에 김정은이 헤어질 결심과 전쟁 결심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은 14기 10차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남관계가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그리고 조평통,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 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했죠. 이것은 대남 대적관계를 확실히 한 북한 독립선언이자 통일 포기 선언입니다. 전쟁 결심도 했습니다. 8기 9차 전원회의 때 발언인데요.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번 대남 노선 전환은 체제 경쟁에서 실패를 인정한 수세적 성격이 강합니다. 한마디로 남북의 국력 차이를 인정한 방어적 성격의 발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했습니다. 무력이나 전쟁을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입장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한 자신있고 확고한 지침은 우리 국민에게 새로운 관심과 희망을 가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근본 지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전쟁 도발 기도를 멈추고 어느 곳이 더 잘 사는 곳인지 겨뤄서 어느 체제가 보다 더 주민을 위한 체제인지 주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체제인지 경쟁해보자 라고 대담하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나는 이미 수차에 걸쳐서 통일 노력의 본격화는 70년대 후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이르면 우리의 주체 역량의 충실과 국제 여건의 성숙으로 통일의 실마리가 잡힐 수 있으리라고 내다보고 특히 북한의 폐쇄적인 사회체제도 시대의 진운인 자유화 물결에 의해서 스스로 변질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자유의 힘이 북녘까지 넘쳐 흐를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전망하면서 광복 4반세기에 지음한 뜻깊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평화 통일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접근 방법에 관하여 나의 구상을 밝히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북괴가 지금과 같은 침략적이며 도전적인 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한 그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그것은 가면이요 위장이요 기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긴장 상태의 완화 없이는 평화적 방법에 의한 통일의 접근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이를 보장하는 국회의 명확한 태도 표시와 그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장 공기 난파 등의 모든 전쟁 도발 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소위 무력에 의한 적화 통일이나 폭력 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기도해온 종전의 태도를 완전히 포기하겠다 하는 점을 명백하게 내외 선언하고 또한 이를 행동으로 실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를 국회가 수락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유엔에 의해서도 명백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나는 인도적 견지와 통일 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으며 남북한에 가로놓인 인위적 장벽을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도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국회가 한국의 민주, 통일, 독립과 평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인정하고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국회가 참석하는 것도 굳이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구상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하고 싶은 것은 국회에 대하여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키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악을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즉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 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 할 수 있으며 더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설 용의는 없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